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에서 매일 오후 1시에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추천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머지 공부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베거 수익률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100% 3개를 달성하면서, 그 나이 투자에서 많은 전문가분들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에이스 분들만 방송 출연하고 계시는데, 100% 넘게 수익률을 거둔 것은 제가 유일합니다. 특히 이제 세 종목 다, 저희는 다 10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이 작년에도 좋은 모습 보였던 것처럼 올해도 기대를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 우선 이제 M플러스가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M플러스라는 회사는 우리가 그 2차전지 공정장비 안에서도 조립 공정에 담당하는 회사예요. 전일 테슬라가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 여전히 확장성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제네럴 모터스라든지 또는 포드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M플러스는 이제 조립 공정 안에 공정 장비 안에서 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진행되는 공정인데,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전극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CIS, 그리고 PNT 같은 기업들이 전국 공정이에요. PNT나 CIS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충방정 공정 안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원익 PN이, 예전에 PN이 솔루션이었죠. 요 기업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 라인인 이 조립 공정 안에 있는 NS, 뭐 M플러스, DA 테크놀로지 이름만 들어도 주가가 상당히 좀 생소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공장을 더욱더 많이 늘릴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정 장비에 대한 재평가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키 맞추기 형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NS라든지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 중에 코인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은 자동화 장비,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극 조립 그리고 충방전 디게싱까지 모든 공정을 다 자동화 장비로 할수 있는 기업이 또 코인테크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수주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뭐 물론 테슬라에 대한 효과가 일부 있었고, 또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그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악재는 선반영됐다라는 심리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 차트로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자, 이런 이제 확률형 게임에 대한 규제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려고 있고,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은 공개해야 되지 않냐. 자, 우리가 사실 그래요. 게임하는 입장에서 보면 확률이 만분의 일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그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을 했을 때 그러면 걸려야 되는데, 그 만분의 일의 확률도 안 되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1억 이상에 대한 아이템을 거기에서 사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랜덤 박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랜덤 박스 안에는 엄청 좋은 아이템을 뽑힐 확률이 있다. 1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1억치를 사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1억치를 샀는데도 안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우리 소비자들이 알 권리는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공개를 해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악재에 대한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P2E에 대한 규제. 우리가 이제, 플레이 투 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혁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어렵다라는 관점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3표 시멘트 같은 기업들도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금 바닥권역에서 주가를 한번 올려내는 모습들이었는데 하나씩 한번 차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플러스 보겠는데요. 자, M플러스가 지금 신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요걸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요. 이 기업이 이제 2,2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조립 공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PNT. 자, PNT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 PNT가 1조가 돼, 1조. 그리고 앞서 또 우리가 이제 CIS. CIS가 9,500억이고 그리고 원익 PNE. 원익 PN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 기업이 꽤 높아졌을 거예요. 아, 이게 갑자기 버퍼링이 걸렸네요. 자, 다른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예, 당황스러운데요. 자, 그럼 아까 원익 PN이죠? 자, 없던 걸로 하고 그냥 봐주십시오. 원익 PN 같은 경우에 4,200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M 플러스에는 자, 2,200억이 조립 공정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할 수 있어요. 조립 공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NS 같은 기업도 볼수 있는데, 자, NS는 1,200억입니다. 그 시가총액으로는 M플러스보다 이 NS 더 저렴해요. 그런데 코인테크 자동화 장비도 2,9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본다면 우리가 M플러스나 NS가 제일 저렴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적게 받아서 저렴하다. 그럼 할말 없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코인테크는 자동화 장비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세 가지에 대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코인테크가 좀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왜냐하면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주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기업이 이제 우선 이제 M플러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성은 높습니다. 신고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에 이제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떠 있어요. 그요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19,300원대를 강하게 한번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일부 조정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자,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 가격대 한 18,000원 전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그 자리 밑으로는 잘안 내려갈 것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데 LG화학. 자, LG화학을 같이 한번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LG화학을 보더라도 지금 요 자리 61만원 선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 요 자리에서 현재 바닥권역이 이제 형성되고 난 다음에 악재가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 사실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게 되면 이제 LG화학에서 지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한번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공모를 해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G화학에 대한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LG화학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 저는 주가가 이미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만약에 이 기업이 다시 한번 더 61만 원 선, 60만 원, 61만 원 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건 기회로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만 저는 좀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것 같으면 61만 원선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저점을 찍었던 자 61만 원대거든요. 그 자리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대로 이렇게 퍼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확장된다.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의 캐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하방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종목이. 자, 지금, 아까 전에 위메이드를 했는데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개 논란은 우리가 악재고, 대신 P2E 규제에 대한 부분 이미 규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규제가 혁신되거나 규제가 다시 한번더 풀리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더욱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언제? 대선 이후에.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더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거든요. P2E가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어줘야지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악재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게 바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적어도 지금 20선이 보이는데요. 지금 한 13만 5천원 전후 밴드까지는 하락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야수의 심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고가권에 들어가지 마시고 좀더 조정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걸 다시 한번더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표 시멘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멘트 관련주, 제지주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죠.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건 안에 또는 성장성과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런 시멘트주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낙폭과대, 순환매가 좀 크다는 보는 입장이고, 자, 두 번째는, 여당의 대선 후보나 야당의 대선 후보나 지금 청와대에 대한 정책을 보더라도 모두 다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들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 바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그런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민간이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또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국가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주택을 더욱더 늘리겠다. 그 말은 아파트 더 지어내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 원료가 되는 우리가 이런 시멘트 관련된 부분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첨단 공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시멘트에 대한 뭐랄까 이제 수요 자체가 일부 줄 수는 있어도 일단은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대물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멘트 관련주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부 더 반영될 수 있다. 자, 그런 주가 추이로 우리가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를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자, 지금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고가를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가 한 5,800원 선이 되는데, 자, 일단 5,800원 선까지는 올라와줘야지만 우리가 추세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정도에 대한 반등은 여기서는 누구나 다 나오는 반등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는 하방도 지금 열려있는 단계고, 그 하방이 4,980원, 상방은 5,800원이에요. 이런 작은 박스권이 유지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돼 있다. 그거를 좀더 명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오늘 15% 올랐는데 추격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게 KC 그린 홀딩스입니다. 자,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환경적으로 이제 타랑시설 등을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녹색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트렌드적인 얘기들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효용성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하락이 조금 과다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하방 경기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 특징적인 부분을 함께 방송에 했던 내용을 좀더 보태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메가 트렌드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제 본 강의 시간입니다. 그 10시부터는 여러분들 Q&A를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녹화 방송은 한 달간 볼수 있습니다. 자,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모두 다 급등이 나오면서 빨리 오른 종목 빨리 올랐고요. 천천히 올랐던 종목 천천히 올랐고, 대신에 평균적으로 108%에 대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 메가 트렌드 교육에 대한 부분 볼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 밴드 2주 저희가 체험권을 함께 드립니다. 작년에는 우리 저희가 할인 쿠폰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홀로서기 3종 세트 이렇게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수익이 많이 달라져요.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선점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받고, 그리고 작년에는 메타버스나 K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점을 했고, 그리고 전장용 PCB에 대한 확장성을 얘기하면서 PCB 기판 관련주를 또 선점을 하면서 또큰 수익을 봤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가 트렌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1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많이 신청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오늘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즐거운 주식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